주간에서는요. 네. 네. 눈에 튼튼, 몸 튼튼, 건강한 아이돌 삶을 응원하는 신개념 아이돌 퀴즈쇼를 준비했습니다. 예! 자, 우리 광희 씨가 네. 좀 시원하게 선포해 주시죠. 이름하여 주간 아이돌 액션 퀴즈쇼! 아, 좋게 해. 뭔가 네.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 그럼요, 그럼요. 이 세계를 쭉쭉. 자, 그래서 오늘 네. 엄청난 두 팀을 네.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출전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크러쉬의 아이콘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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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비키입니다. 위키비키! 오늘 이제 위키미키가 네? 나오셨는데 일단 시작부터 파이팅이 너무 좋습니다. 아, 범상씨가 알아요. 대단합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이에 맞서는 아주 네. 대단한 팀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아, 위키미키가 오늘도 긴장을 또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늘 위키미키에 대항할 두 번째 출전 팀입니다. 바로 6인 6색 빛나는 비주얼 에버글로우! 위키미키와 함께 네. 에버글로우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온라인!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입니다. 일단 뭐 에버글로우가 요즘에 떠오르는 군중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뭐 엄청나게 지금 또 많은 분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조강남의 주간 아이돌은 또 첫 출연이시잖아요. 자, 이번 기회로 시청자 여러분께 눈도장 확실하게 찍을 수 있는 재기 발랄하고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디부터 할까요? 제일 먼저 할까요? 네. 좋아요. 야, 루시부터. 막내예요, 막내. 네. 네, 영화 루시 아니고요. 위키미키 루시 막내입니다. 아, 좋아. 이런 거 좋아요. 간단하게 인풋이 있네. 쭉쭉 가보겠습니다. 쭉쭉. 루아입니다. 세호.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의 세이입니다. 난리 위키미키 리나입니다. 난리나. 네, 위키미키 그냥 엘리입니다. 그냥 엘리. 호호, 아이 추워. 우동 먹을래? 유정입니다. 야, 아니, 이거 뭐 궁금하려고 이름을 정한 것처럼. 맞지? 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네. 네.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시연입니다. 다시. 좋다. 야, 또 네. 이름 적금은 또 처음. 네. 예? 다음은 저기 뭐 있는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말고?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 어디? 온다라 온다! 에버글로우 온다입니다! 아, 온다!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이번 주 주간 아이돌을 봐야 할 이유입니다. 야, 네. 진짜네! 대박! 세상에 이런 비주얼 본 적이 있어? 없어! 에버글로우의 이런입니다! 마음이 무겁네. 그러니까. 네. 파이팅! 에버글로우의 길을 잃은 미아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너무 좋아. 네. 빠셔 빠셔 무대 뿌셔 다 뿌셔 아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 임팩트 있게 본인들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팀 모두 네. 모두 K-POP에 떠오르는 슈퍼루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매 앨범마다 다양한 매력으로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과연 두 팀이 어떤 음악과 퍼포먼스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네. 다 함께 만나볼까요? 네! 액션 퀴즈쇼 위키위키 에버글로우 에버글로우 위키위키 이제 불꽃튀는 네. 퀴즈 대결이 시작이 될 텐데 네. 조금 예열을 하고 그렇죠 네, 예열을 하고 본격적으로 퀴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소소한 개인기 대결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맞아요. 간단하게 네 저는 네. 할머니처럼 말을 할 수 있어요 오, 할머니처럼 아이고 그래 내 오랜만에 왔다 그래 우리 그냥 세 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참 좋구먼 할머니 아, 너무 할머니 네. 저희 알아보시겠어요? 저 누군지 아세요? 너가 세호구나 세호구나 네 맞아요 할머니 살 많이 뺐어요
잘하는 아직 하시거든 진짜로. 진짜로 하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아니 너무 잘 따라하는 거 같아요. 제가 아기 때부터 좀 어르신 분들이랑 같이 좀 있어서 네. 좀 따라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자 에버글로우도 또 그러면 네. 이제 하나 보여드릴까요? 정인 선배님께서 하시는 아추를 아추. 네 준비해봤습니다. 정인 선배님이 부르시는 아추. 네. 자. 5, 6, 7, 아추.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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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이 처음이야. 이 처음이야. 너무 좋아. 네. 한번더 다시 시작. 아추.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진짜 이거는 호소한 거 네? 넘어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앵콜로 아추 한 번만 더 아추 잘한다 네. 신발끈을 그냥 빠르게 묶을 수 있어 오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필요하다 우리 어? 네 시작 뭐 시작도 했는데 벌써 아 다시 할까요? 한번 다시 해보고 잠깐만 눈 깜짝할 사이에 아? 다시 자 시작해주세요 자 시작 와 야 1초 다 찍혔어 진짜 신기해요 아 1초인가요? 아, 1초예요 지금 와, 1초도 안 된 것 같아 와 됐어 완전 신기해 네 몸 이렇게 돌 수 있어요. 오, 손으로 아, 그냥 몸을 주위에 돌 수 있다고? 네, 몸을 들어서 돌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와, 저 어디 했어? 어, 잠깐만, 한 번만 더. 한 번 더. 순식간이야.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도전 할 수 있어요? 어? 아 이런 게 이거 한 가락 했을 때 뭐 이거 해봐 아 이거 어 이거 난 자 아 잠깐만 다리가 거의 안 쓰지 다리가 저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네 다른 거 그래 뭐지? 그래 너 뭐 해봐 뭐 하려고 뭐야 뭐지? 무릎으로 잘 되네 무릎으로 한 바퀴 도네 맞지? 잠시만요. 덤블링을 하겠습니다. 아, 덤블링. 아니, 계획이 없던 건데 민망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누가 하시는 거 같아요? 누가 하시는 다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어요? 아, 계획이 있어요. 파이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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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씨랑 루아 씨랑 같이 이렇게 크로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두 팀이 또 화합하는 의미로 이게 무슨 광경이야? 하나, 둘, 셋! 우리 돌고 재밌어지겠는데요. 자, 반갑습니다. 여기 대해서 예. 루시가 사과를 쪼개. 사과를 쪼갠다고? 오케이 사과 주세요. 사과를 쪼개? 사과를 쪼개? 어떻게 사과를 쪼개지? 잠깐만 이거 돼요? 돼? 한번 해볼게. 그립감을 일단 느껴봐봐. 무슨 소리야? 오! 오! 이게 뭔가 있나 봐. 아니 국도변에서 사과 파는 아저씨 같아. 딱 무시해보세요 이렇게 하거든. 야. 예! 야. 예! 오늘 방송 잘 될까 합니다 우리. 대박. 와 잘 쪼갠다. 고맙습니다. 칼이 필요 없겠는데? 이거 드실 거 한 입씩 드실 거예요. 안 드셔도 돼.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달다. 진짜 맛있다.
네. 오, 자, 그러면 사과 먹으면서. 네. 네. 자, 자, 사과 먹으면서 가볍게 네. 소소한 게인지 네. 잘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때쯤에 요거 하나 나와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주가나 애교송의 한 획을 그은 네. 유정 씨. 지금 아시죠? 원래 그 애교송 확실하게 본인이 획을 그어버린 거. 아, 반응이 되게 네. 좋더라고요. 네, 많이 그렇죠. 사랑을 받아가지고. 네. 야, 나 그래도 딱 꾸라고 해도 나 꿀틀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유대가! 유대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니꿈을 해.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원래 아린이랑 네. 아는 사이였는데 네. 갑자기 효정 언니가 이거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잘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야, 이게 혹시 레전드 오셨어요. 박수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해줘. 어떡하지? 아, 제가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먹을 때가 되게 부대 먹을 때가 되게 부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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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은 MR 없이 하잖아. MR 없이. 아, 죄송해요. 야, 인정. 아, 죄송합니다. 네, 역시 장인이다. 그럼 음악 주세요. 먹을 때 어떡하지? 이제부터 네 거야. 와, 나 진짜 역시 레전드. 아, 진짜 잘한다. 와, 약간 소름, 진짜 소름 돋았어. 야, 이건 예술이야. 대단하다 진짜. 아이고, 좋네요. 오늘 또 전화 오겠네요. 아, 야, 진짜 유정 씨 뒤에 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이걸 깨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먹을 때가 제일 예쁜데 냠냠? 오, 잘한다. 누구보다 제일 귀엽네.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세이 씨가 네. 예. 아, 다 같이 세이. 오케이. 와. 자. 파이팅. 파이팅. 자, 봐보자. 아, 귀엽다. 음악 주세요. 귀여워. 먹을 때가 제일 예쁘다. 뇽뇽. 누구보다 제일 귀엽다. 어떡하지? 이제부터 네 거야. 야! 이모티콘 이모티콘 너무 귀여워. 세인 씨, 솔직하게 네? 연습했다 안 했다? 아니, 사실 한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오긴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퀴즈쇼에 들어가기 앞서서 살짝 마지막입니다. 잠깐만요. 네, 네. 퀴즈쇼 언제 해요? 아니, 뭐 많이 해. 해요, 해요. 아, 힘들어. 이제 곧 합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아, 뷰티 시작부터 아주 뭐 파이팅이 넘치는데 네? 워낙 또 무대 퍼포먼스가 좋은 팀들이라서 저희가 또 댄스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아, 자, 네. 그래서 아, 깔끔하게 댄스 배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두를 끊어야 되니까 네. 저랑 창희 씨가 좀 팀을 나눠서 예. 저는 에버글로우 팀, 예. 유키비 팀으로 해서 약간의 주고받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로. 오케이. 오늘은 사실 댄스 배틀이라고 해서 어떤 막 승패를 가리지 말고 예. 지구촌 축제 느낌으로 가볼게요. 즐길 수 있는 드롭 더 빗! 뺏기 뺏기 뺏기! 원, 투, 쓰리, 포, 에이!
Yo. Like your little games. Don't like your tilted stage. 깜짝 놀라 뭐야? 뭐야?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Yeah.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자, 지금까지는 상대팀에 대한 어떤 전력에 대해서 탐색을 했다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 퀴즈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퀴즈쇼면 퀴즈쇼인지 무슨 액션 네. 퀴즈쇼는 뭐예요? 아 사실상 우리가 그냥 탁만 풀면 사실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액션 퀴즈쇼에서는 정답을 외치기 위해서 출발선에서 뛰어가거나 네. 깃발을 잡거나 두뇌와 몸을 또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두 배! 기쁨도 9배! 전투력 9배! 네! 자 그러면 위키미키 에버글로우 두 팀 모두 액션 퀴즈쇼 신나게 잘해 자신 있나요? 예! 각자 액션 퀴즈쇼에 네. 이만한 각오와 상대 팀의 선전포고를 한번 해보는 어떨까요? 리더 한 분씩 좀 해주시죠. 리더 한 분이. 조지 언니, 네. 엘리 언니가 한번 네,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요? 위키미키답게 하겠습니다. 오! 멋있다! 에버글로우 못하는 거 있어? 없어! 진짜 대단한 조팀이야. 예. 자 여기 보시면 총 다섯 가지의 퀴즈 영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별 퀴즈의 정답을 맞히는 팀은 로고 스티커를 해당 영역에 이렇게 붙일 거고요. 네. 칸을 더 많이 차지하는 팀이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네. 아 그럼요 이 영역은 각자 대표가 나와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네. 먼저 선정하는 게 어떨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자 뭐 가면 세이 가요. 세이 나오세요. 세이가 오케이. 아시아 아시아. 아니야 저도 배. 부담 갖지 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아. 보. 아. 이겼어. 자 그러면은 아셔 씨가 한번 골라볼까요? 네.
저희는 예술인이니까 예술 영역. 와. 예술 영역. 예술 영역. 과연 어떤 컨텐츠가 함께할지. 네. 소개드립니다. 각 팀별로 대표 선수 3명씩을 뽑아서 첫 번째 선수가 제시된 공명을 보고 포인트 안무를 쳐서 릴레이로 전달을 하고요. 마지막 선수가 해당 곡의 제목을 맞히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팀별로 우리 대표 선수 3명씩 뽑아주시고요. 네. 자, 여기. 네, 저희는 3명. 네. 유정, 루시, 리나. 오, 네. 루시, 리나. 자, 에버글로우는요? 네. 아샤, 비아, 시연. 네. 네. 오케이. 자, 위키미키의 창의부터 시작해볼까요? 준비 시작. 이거 유정 씨 잘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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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완벽하게. 척척하네. 한준다 선배님 아이돌. 예. 정답. 야, 문진 씨가 잘하네. 초코 말았네. 자, 다음. 언니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빨리. 이거. 알겠다. 발을 보자, 발. 발. 하나, 오케이. 둘, 셋, 넷, 오케이, 오케이. 하세요. 자, 발을 봐. 오케이. 다 여자친구 선배님, 오늘부터 우리네. 자, 야! 빨리. 나 모르겠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다 잘했어. 투표 선배님의 하트 비트. 와, 맞아, 맞아. 전다. 예! 아. 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확히 보고 있네요. 아이고. 정확히 보고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5초 남았어요. 5초. 자, 이제 5초 남았어요. 5초. 맞아. 있지. 달라. 있지. 달라. 자, 그거 알았는데.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자, 유정 씨, 아이돌 어떻게 되죠? 아이돌이? 아이돌. 아이돌이 이제 이렇게 했었고. 오, 야. 다음 거는 이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그래. 우리는. 별량아. 오, 맞아. 자, 이렇게 위키미키엔 창이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예! 됐다, 우리 됐다. 잘했다. 위키미키가 네 문제 맞출까요? 우리가 다섯 문제 다 맞춥시다. 내가 잘해볼게. 화이팅! 시작! 오케이. 오, 정확히 표현했어, 정확히. 정확히 표현했어, 정확히. 조금 바뀌었는데요? 정확히 표현했어, 정확히.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게 뭐야? 리아 씨 진짜 맞죠? 몬스타엑스 선배님 슈로. 정답! 잘 맞춘다. 잘 맞춘다. 어떡해. 자, 아저 씨.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야, 세호 형 완전 다르겠어. 이게 뭐지? 뭐야, 세호 형 완전 다르겠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모르겠어. 자, 한 30초 남았어요. 오케이.
자, 자, 5초. 자, 5초. 자, 5초. 손흥민 선배님, 손흥민 씨. 정답. 아저씨가 뭐였죠? 다음은 슈라우. 네, 그렇죠. 몬스터엑스의 슈라우. 잘 갔어, 잘 갔어. 이거 좋았어. 근데 규정 규정. 다음 거는 트와이스의 그래. Dance the Night Away. 아 이거 딴 그래. 이거 아니야? 약간 이거 써야 되는데. 그래. 아 어렵다. 아 어렵다. 네 이렇게 해서 에버글로우엔 새우 두 문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 우승은요. 총 네 문제를 맞춘 위키미키엔 창희입니다. 자,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예술 영역에. 야, 색깔 딱 맞는데요? 위키미키. 자, 그럼 우승팀은 다음 영역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탐구 영역 보겠습니다. 향기로는 맞추 아, 이거 4. 아이돌 멤버 전원의 얼굴이 합쳐진 평균 얼굴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이번 게임에서는 어떤 얼굴들이 들어가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네. 이번 게임은 역시 액션 퀴즈쇼답게 저희가 효도 의자로 준비를 했고요. 네. 여러분들이 효도 의자에 착석을 한 상태에서 네.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은 효도 의자를 끌고 네. 이곳에 나와서 깃발을 잡으시면 우선권을 드리고요. 네. 누군지는 네.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런 명만 네. 아, 딱 너무 쉽다. 아, 이건 그래. 너무 쉬워. 사실 이번 게임은 좀 쉬어가는 느낌이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게임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분수! 아이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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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즈원이라고 그랬었는데 자, 맞나요, 세호? 몇 번 아이즈원? 네? 몇 번? 네? 몇 번? 네? 몇 번 있어요? 6번 아이즈원! 6번! 6번 아이즈 1, 2, 3, 4, 5, 6, 7! 아 틀렸습니다. 네, 다음 분! 아니었구나. 네. 번호가 다시 저 있는 거 아니었구나. 진짜 문제 있어요. 아 번호가 진짜 있어요. 있어요. 아니 이게 아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진짜 되게 보이니까 몰라요. 진짜 있어. 번호 있어. 아 진짜 있어. 번호 있어. 자 다음 번 몇 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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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즈원. 아 진짜. 아이즈원 아니고 노즈원. 노즈원. 아이즈원. 5번 아이즈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아이즈 원숭이 진짜 어렵다 어떻게 해. 진짜. 오늘 안에 맞추는 거야? 7번 아이즈원. 몇 번이에요? 몇 번? 7번 아이즈원. 정답입니다. 7번 아이즈원. 7번 아이즈원. 아이고 어떡하나. 자 진짜 답이 그렇게 있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검증해 주실 수 있고. 그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아, 원래 릴라 씨는 사람 못 믿는 편이에요? 맞아요. 없는 편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 맞죠? 우리가 그짓말 하잖아. 릴라 씨 보여줬어. 릴라 씨 보여줬어 내가. 진짜 보였어. 자 이번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선배님. 어? 유 이스트. 아, 유이스트 번? 몇 번? 아, 4번. 몇 번이요? 4번. 4번. 유 이스 트럼프 게임. 트럼프 게임. 진짜야. 아, 진짜. 6번 유이스트. 6번은 보기 없어요. 5번까지군요. 아니야. 군요. 더 많이 있는데 6번이 없다고. 몇 번까지 있나요? 아, 그 말씀 못 드려요. 3번
3번 뉴이스트 선배님? 3번 올드이스트.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네. 저거 듣고 있으니까. 9번 아니면 12번 해봐. 100번 아니면 12번? 9번 아니면 12번이요. 네. 9번 뉴이스트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저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저 있었어요. 진짜. 진짜요? 진짜. 아 진짜. 자 9번까지인데 왜 6번이 없냐고. 이게 있다고. 자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요. 문제 주세요. 루시는 이거 있잖아. 의자의 국대야. 이거. 자, 너무 빨라. 정답은요? 있지. 이번엔 틀렸어요. 있지가 아닙니다. 네? 아, 우주소녀 선배님? 우주소녀? 오. 아닙니다. 오. 트와이스 선배님. 트와이스? 네. 자, 몇 번? 아, 진지. 3번 트와이스 선배님. 3번? 트와이스 바닐라 라떼. 아, 9번 트와이스 선배인데. 9번이요. 이번엔 9번이 없습니다. 5번 트와이스 선배님. 몇 번? 5번.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5번 트와이스. 자, 5번 트와이스 맞죠? 5번 트와이스 맞죠? 바닐라 라떼. 진짜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번 영향은 에버글라우 승리! 스티커를 보내주세요. 오, 에버글라우. 자, 그러면 이제 에버글라우가 네. 다음 영향 네. 보내주면 됩니다. 네. 어떤 영향 선택해 주실까요? 저희는 네. 문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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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화 영향 어떤 게 나올지요? 볼게요. 추가 난도! 지금부터 제가 K-POP의 가사를 멋지게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낭독하는 가사를 듣고 어떤 곡인지 감이 딱 오시는 분들은 곡을 맞추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 게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광희 씨의 발연기 잘 아시죠? 네. 예. 거지 같은 소매. 예. 한번 보시죠. 이런 거지 같은 딕션 한번 보시죠. 이 거지 같은 소매 두 번이나 벌어지다니. 되게 발전해.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점점 늘어. 그러니까 너무 부탁하지 마. 연기 임시환 씨 연기 배우잖아. 아 임시환 씨 연기 배우인데. 임시환 씨는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지원했어. 자, 어려운 문제인 만큼 모두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요. 첫 번째 가사 낭독 부탁드립니다. 문제 1번. 수임 수임 너란 바다의 장수함이 돼. 내일이 벌스데이. 달콤해 너와 나의.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 나 1번인데. 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트와이스 선배님의 팬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씨가 첫 번째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예! 아, 내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한 번에 맞추는 것 같아서 이제는 발연기로 될게요. 발연기요. 연기를 배우기 전으로 관상의 이정재 씨 버전으로 한번 좀. 관상의 이정재 씨 버전으로 알겠습니다. 어려운데? 문제 2번 가시겠습니다. 이정재 씨가 아니라 이순재 씨 같은데요. 세상에 멈춰선 너와 난 무뎌진 감정들의
서서히 익숙해져봐. 오케이, 횡그치. 이거 아는데? 서서히 익숙해져봐. 오케이, 횡그치. 이거 아는데? 아! 알아요. 엑소 선배님 러브샷? 아! 이렇게 한 점씩 가져갔는데요. 이번엔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스타일. 나 진짜 하나도 못 맞출 수 있어. 모르겠어. 자 얘들아 문제 3번이니까 집중해서 들어. 네. 자. 어머어머 처음 봐 놓고 어디다 욕해? 어디다 욕해? 야? 어? 그런 노래가. 어? 에? 뭐지? 어디다 그냥고요? 저게 뭐지? 자, 모르는 거 다 두 번째 거 드릴게요. 모르는 거 다 두 번째 거 드릴게요.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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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제목이 셀러 파이브 선배님의 셀러 파이브. 자 부대까지 맞춰주세요. 땡입니다. 아, 뭐지? 어, 자 유영 씨 땡이고요. 아, 아, 빨리 달려. 번, 네. 아, 빨리 달려. 자 다음 번. 네. 셀러 파이브 선배님의 셀러 파이브 셀럽이 되고 싶어. 정답. 아, 유영 씨 커버 몇 곡 정도예요? 세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한 30곡 정도 된 거. 약간 타고나는 것 같아, 타고나는 것 같아. 네. 커버 능력을. 네. 자, 이번 라운드 우승은 에너글로우 팀입니다. 6절했어요, 6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영역. 비영역. 비를 열. K-POP 미스! 할 수 있어. 아이고 노래 세 개 성공. 아 이거 진짜 못해. 나 아이돌 노래 세 곡을 믹스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노래를 듣고 어떤 곡들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은 총 세 곡의 제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완전 어렵다. 자 여러분 귀 쫑긋 여시고. 네, 준비하셨죠? 예, 준비하셨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노래 들려주세요. 선배님의 트윙클 그리고 오마이걸 선배님의 탈락. 예, 시간 초과입니다. 예, 시간 초과고요. 예. 이유. 네. 오마이걸 선배님의 비밀 정원. 오? 태트 선배님의 트윙클, 샤이니 선배님의 링딩동. 그래. 정답입니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
알겠죠? 네. 예, 정답을 알고 보니까. 네. 여러분, 수능이 어려워요? 주관화가 어려워요? 주관화요. 주관화 더 어려워요? 네. 아니, 진짜 엘리 씨는 아예 포기했어. 예. 네. 괜찮아요, 엘리 씨? 예. 네. 네네. 같이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맞춰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들려주세요. 뭐야, 뭐가 들렸어? 자. 펜타고 선배님의 빛나리. 네. 그리고 트와이스 선배님 하트쉐이커. 탈락! 시간 초과입니다. 예. 나 진짜 어색하다. 초과. 5, 4. 저도 하나를 몰라요. 아, 예, 예. 자. 트와이스 선배님의 하트쉐이커, 펜타고 선배님의 빛나리, 엑소 선배님 으르렁. 와, 정답! 엑소 선배님 으르렁. 와, 정답! 또 1대1이네요. 네. 이번에 에버글로우가 맞추면 경기 자체가 끝나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 키키와 잘해줘야 됩니다. 엘리 씨 기대해볼게요. 예. 세 번째 문제 들려주세요. 잡으면 5초예요.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피땀 눈물. 네? 트와이스 선배님의 2, 아닌 레피. 1, 아니 레드벨벳. 탈락. 네. 시간 초과입니다. 시간 초과. 시간 초과.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피땀 눈물, 레드벨벳의 파워, 그리고 모모랜드 선배님 뿜뿜. 아! 정답입니다. 내 마지막 춤을 춰.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리키미키가 가져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주간에도 액션 퀴즈쇼. 네. 2대 2. 오. 자, 네.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네. 마지막 영역을 통해서 오늘의 우승팀이 가려지겠는데요. 네. 마지막 3회 영역, 광희 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제 문제를 잘 들으시고요. 네. 5초 안에 그에 맞는 아이돌 그룹 5팀을 스피디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이번 문제는 총 3문제가 또 출제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이돌 유닛 그룹은? 소녀시대 태티 선배님. DNA, DNA. 한랑 씨가 좋아합니다. 네. 해피서 선배님, 오마이걸 바나나 선배님, 그리고 그 오렌지 카라멜 선배님.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선배님은 빼셔도 됩니다. 팀명만 말씀하세요. 오렌지 카라멜 바나나, 테티서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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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나나 먹고 싶어요. 말씀해도 얘기해주셔야 돼요. 자. 천백씨, DNA, 바나나, 테티서 오렌지 카라멜. 테티서 오렌지 카라멜. 와. 정답입니다. 오, 네. 이번엔 좀 쉬울 것 같아. 그룹명에 숫자가 들어간 아이돌은? 아이돌은? 뭐야? 숫자? 뭐야? 나 몰라. 나 몰라. 자, 자. 오. NCT 127, NCT, UNCT. 드림, 드림. 탈락. 네, NCT 드림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예. NCT 유도 숫자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NCT 127, 셀럽5, 그리고 그거. 맞습니다. 네. 깃발을 주는 순간 머리가 하얘진대요. 야, 세이야 화이팅해. 할 수 있어. 머리 정리해 지금. 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세븐틴 셀러 파이브 JB제이 9호 NCT 127. NCT 127. 하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비제이 9호, 셀럽5, 세븐틴, NCT 127. 와, 마이걸! 자, 이런 씨. 제비제 9, NCT 127, 폰미니 17. 원더 나인, JBJ 9, NCT 127, 17, 프로미스 9. 머리가 안, 다 주워먹었다, 내가 안 했어. 순위팀 우리 위키미키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 사회 영역. 예. 야. 야. 수건의 돌 액션 퀴즈쇼 최종 우승팀은 위키미키. 총 3개 영역을 우승했죠. 우승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멤버 두 명이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네. 좀 빈자리가 이제 좀 걱정이 됐었는데 네. 저희가 멤버들 목까지 잘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예. 최종 우승을 한 네. 팀에게는 그 상품이 준비가 되는데요. 나와주세요. 야식 세트입니다. 야식 좀 드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네. 제가 어제 트윗 봤는데 족발 먹고 맞아, 싶다고 맞아, 해가지고 네. 족발 먹고 싶어. 네 이돈 씨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위키미키 에버글로우 마지막 우승 밥상을 네. 사이좋게도 나눠 먹으면서 너무 착해 네. 마음씨가 크루징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팀 어땠으세요 오늘 녹화? 어땠으세요 오늘 녹화? 오늘 이렇게 먹느라 네. 아 드세요 괜찮습니다. 저희 팀이랑 이게 다른 팀분이랑 한 건 또 오랜만인데 네. 되게 이렇게 무대에서는 되게 멋있으셨거든요. 근데 되게 귀여운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사하면서 같이 네,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에버글로우는 어땠어요? 저희 또 평소에 위키미키 선배님 영상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이렇게 밥까지 같이 먹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행복한 시간 함께 보낸 위키미키와 에버글로우 그리고 에버글로우와 위키미키 정말 K-POP을 넘어 세계로 쭉쭉 성장하는 월드 아이돌이 되기를 중간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중간 아이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키미키 에버글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하드를 탈탈 털었어요. 조금 약하다. 떠나가 버린 깊고 슬픈 나의 기대야 쇼쇼쇼.
Goodbye, everybody else. Yeah. Goodbye, everybody else. Goodbye, everybody else.